으아, 다리. 이야, 그냥 뜯, 그냥 뜯어지네. 아, 너무 뜨거운데? 이거 뭐 이열 치열도 아니고 이거 뭐 이 더운 갯바위에서 여기 삼계탕을 해 먹는 게 어? 저는 처음입니다만 여기 주 재료가 뭐죠? 이게 우선 닭. 네. 그다음에 비린내 잡으려고 마늘. 그래서 잡은 거. 우와. 아니 이거 어찌 잡았어요 이거? 이거 하나 드시죠. 그냥 뭐 돌에 붙어 있던데. 돌에 붙어 있더라고. 네. 이렇게 뜯어지길래 보니까 전복이던데. 주머니 넣은 거 아니야? 이거 이걸 어떻게 주머니 넣어요 그럼? 나 모르지. 여기 어디 파는 데 봉지 싸라 이거. 파는 데도 없는데. 에이, 이게 왜 믿나 이거를? 자, 자, 이 더운 여름날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보양식 백숙. 백숙. 오래간만에 먹어보네. 와, 야 잘 썰겠네. 맛있죠 이제. 와, 주모. 와. 밤이 되니까 약간은 시원한 바람도 이제 좀 붑니다. 여름에 집에 있으면 에어컨 틀고 있어야 되는데 시원한 바다 바람에. 야, 이 닭다리 뜯어 먹기 뭐 생각조차도 못했었는데. 자연산 전복. 예? 자연산이요? 자연산 전복이라매. 이제 전복 이거 아. 어떻게 따겠습니까? 떴다매. 제가 사온 건데. 사온 거. 이씨 누가 믿냐? 야, 역시 성준이 안 속네. 야. 형님 아까 속았잖아요. 아유, 나 순간 아까 갔잖아요. 제가 순간적으로 전복 찾으러 갔잖아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그래 했지만 너무 순수하신 거 아닙니까?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. 그렇죠. 근데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아, 몰래카메라 1탄 성공했습니다. 와, 형님 전복 잡았어요. 요거 시킬 거야. 영몰카를 하자 뭐 이런 거. 아, 이게 왜 믿나 이거를. 한번 드셔보세요.